어느덧 8회차를 맞이한 소백 IR룸 시즌2.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의 태용입니다. 오늘도 두 소셜벤처 기업가와 투자자 멘토단을 모시고 IR 피칭과 밀착 멘토링을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빛내줄 투자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풍벤처스의 홍지혜 관리팀장이고요. 소풍벤처스는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스타트업의 투자와 엑셀러레이팅을 제공하고 있는 임팩트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소카, 텀블벅, 잘한다와 같은 멋진 소셜벤처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에 함께 해왔고요. 최근에는 기후문제 해결을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100억여 원의 규모로 이제 펀드를 조성하고 열심히 이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로스로드 파트너스 하영수입니다. 저희는 우수한 인력 그리고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드업이라고 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회사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달 나오고 있는 임팩스퀘어 도현명입니다. 저희는 초기 임팩트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경북 영주 같은 새로운 지역으로 진출해서 좀 더 영역들을 확장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 청소년을 주제로 스타트업을 두 곳 모시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안전한 아동 통학 차량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리버스랩입니다. 리버스랩 한효승 대표님의 IR 피칭과 Q&A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버스랩 대표 한효승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맞벌이 가정의 비율은 약 46.3%, 굉장히 높은 비율의 맞벌이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돌봄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학원이 아이들의 돌봄의 목적으로서의 그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학원으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은 통학차량이 가장 유일한데 이 통학차량 시장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통계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이 움직이는 2시부터 6시 사이에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기존 시장에 통학차량을 움직이고 있는 학원의 개수는 전체 학원의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12만 8천 대라는 차량을 10%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차량의 좌석 점유율도 36%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었고 이 비효율적인 부분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바꾼다라면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옐로우버스라는 서비스를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옐로우버스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첫 번째는 학원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운영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차를 같이 쓸 수 있게끔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성을 올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비즈니스입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사님들이 물류라든지 배달 쪽 시장으로 많이 이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 됐고요. 많은 학원들이 지금 한 달에 30건 이상 저희에게 그 차량 공유에 대한 문의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결국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을 이용을 해서 마켓 체인저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마켓 스탠다드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끔 다양한 ICT 기술을 차량 내부에 설치를 했는데요. 변경되는 노선들에 대해서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구축을 했고요. 아이들의 출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차량 내부에 구축을 했습니다. 학원에서는 결국 이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그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절감 그리고 좌석을 공유하면서 발생되는 좌석 공유에 대한 수익의 일부를 페이백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이고요. ESG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차량을 공유하고 노선을 효율화시키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 그리고 장년층 혹은 한부모 가정 혹은 경력 보유 여성들이 일자리에 참여되고 있습니다. 우선 B2B2B 형태로 여러 학원들이 차량을 같이 쓰는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 향후에는 저희가 움직이는 모든 차량의 빈좌석을 공유하는 형태로 올해 안에 다 테스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실제 B2B2B 서비스만 하더라도 올해 5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초에 108대 정도 움직이고 있는 차량을 200대가량 움직이고 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400대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는 누적 투자액 62억을 받은 상황이고요. 이번에 시리즈 B 라운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버스 대수를 B2C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로 좌석 점유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동탄 지역만 설명을 드리면 세계 학원이 같이 차량을 운영하는 B2B2B 형태로
우선 3대 차량을 움직이고 있고요. 점점 늘어서 지금 10개 학원이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좌석 점유율이 27%에 불과했고요. 현재는 42%까지 좌석 점유율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차량과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 관리 면에서 여러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매출 지출 마진 변화에 마이너스 0.8억에서 플러스 0.8억으로 이제 변화하는 추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현재의 스테이터스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여드린 지표는 현재 B2B 베이스로만 저희가 성장하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업이익률 마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개선 전략을 통해가지고 좌석 공유를 보다 극대화시켜서 영업이익률을 개선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강되어 있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변수가 있잖아요.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직접 차를 매입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3자 계약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운영 그 업체로서의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시장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기사님들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형사 처리라든지 보상 처리는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기존 시장은 기사님들과 학원이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보험의 보상 범위라든지 계약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진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가져갈 수 있게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효승이었습니다. 저희가 대기실에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투자도 잘 받으시고 성과도 좋으셔서 어쩌다 나오게 되셨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시리즈 A를 받은 연도가 2020년도 6월이었거든요. 좌석 공유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고 결국 학원에서도 좌석 공유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으셨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학원을 규제하면서 차량들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2년 동안 버티다 보니까 사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투자금이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가 됐었고요. 저희가 좌석 공유라는 것에 대한 것을 적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매저를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쉽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능성은 확실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투자 유치를 통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붐업을 시키면 되겠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어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버스 띵킹, 이렇게 좀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는 사회 문제를 푼다. 이게 이제 회사의 모토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그런 생각은 좀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역발상이라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 주변에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이용하고 있거나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낳고 맞벌이 생활을 하고 학원을 아이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아이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차량에서 뭔가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컴플레인을 걸러 학원을 찾아가서 학원에 있는 그 체육 코치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아이들을 움직이고 부모 입장에서 믿고 맡겨야 되는 시장인데 시장의 구조 자체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잘 느낄 수 있었고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바꿔낼 수 있고 이 지금 파편화되어 있고 음지화되어 있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장 자체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면은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가치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뭔가 그림을 그려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법에서 통학 차량, 어린이 차량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한 게 1997년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릴 때 통학 차량을 탔었고 그때 있었던 차량들은 그럼 뭐였지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학원도 그냥 기사님들을 그냥 아무나 계약을 하기도 하고 계약도 안 쓰고 그냥 쓰는 구조이죠. 막상 이 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학부모와 학생인데 그들에게는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그리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모르고 급하니까 이용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됐었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던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생각을 해본 적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태권도장 다닐 때는 약간 이렇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서비스?
약간 뭐 그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학원 등록하면 별책 부록으로 딸려오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법은 점점 강화되는데 이 법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그 유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 이 바로 통학버스 시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미국에서 이제 제일 안전한 차 하면은 학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옐로우 버스 있잖아요. 그거 그냥 뭐 막 트럭이랑 박아도 그게 이긴다고 막 범죄 영화 보면 은행 털 때 이제 다 애들 스쿨버스 이제 딱 털어가지고 은행 털러 가고 막 차들 막 박으면서 막 지나고 막 그러잖아요. 아, 실제로 그 미국에서 움직이는 스쿨버스의 프레임 자체는 그 장갑차랑 거의 동일한 프레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연비도 굉장히 안 좋지만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고, 미국은 스쿨버스를 만드는 데 대해서부터 법이 지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그 제조사에서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를 않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학원이 가입하고 싶다 하면 그냥 그게 확장되는 건지, 그러니까 성장 구조가 어떤 식으로 로컬별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전자 쪽입니다. 이 통학 차량 시장은 결국 로컬 서비스에 가까워요. 아무리 플랫폼을 오픈을 한다 그러더라도 로컬 베이스로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 그 로컬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확인이 된 다음에 확장이 되는 구조인데, 실제로 지금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면 한 달에 30건 이상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탄에서는 들어오는 대로 다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문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차량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여객운수 사업권을 사와서 저희가 설립한 회사랑 랩핑을 시켜가지고 이제 운송업체를 하나 자회사로 설립을 해서 차를 직접 매입을 해서 기사님들 육성을 해서 고용노동부랑 같이 움직이는 구조로 이제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도 또 다른 수익 모델이 창출이 되기는 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이번에 투자금 받은 걸로 차량을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 기사님들이 이용을 할 때 그 근속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용료를 내는 구조로 만들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요즘에 어떤 고민을 하세요? 사업하시면서?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예전에는 많이 썼지만 최근에는 많이 안 쓰고 있는 혁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혁신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시장을 파괴하고 새롭게 정립을 하느냐, 혹은 기존 시장에서 뭔가 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느냐의 그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처음 이 통학 차량 시장의 문을 두들길 때는 기존 시장에 우리가 좀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교육 선택권도 넓어지고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던 시장이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너무 그 카르텔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들끼리의 이권 다툼도 너무 심하게 만들어져 있는 시장이더라고요. 사실 운송업체를 지금까지 인수를 안 하고 저희가 운영을 안 했었던 이유도 그 업체들처럼 시장에 우리가 대립하는 형상이 될까봐, 양상이 이렇게 그려질까봐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시장의 니즈도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만큼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금처럼 더디지만 안전하게 성장을 하는 게 나을까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은 제일 큰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을 부실 것이냐, 시장을 키울 것이냐. 네, 지금은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은 그쪽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혁신, 아까 말씀하신 혁신 하려면 기존 게 부서지긴 해야 되거든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돈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것만 있는 경우보다는 명분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효용이 확실하게 증진된다든지 공공성이 좀 더 제고된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을 때 지지를 받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산업은 언제든지 저는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산업이든지.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상생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이야기고 너무 자주 인용되는 거지만 마차와 말이 있을 때 자동차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마부들 다 굶어 죽는다. 저 말 기수들 다 굶어 죽을 거다.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이 고용한 인원수가 역사상 고용한 모든 마부와 기수의 숫자보다 1년 고용수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뀌냐 안 바뀌냐에 대한
이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은 어떻게 아까 이제 기사님들 챙기셨던 것처럼 사람을 챙길까 그리고 사회적인 메시지와 명분이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싸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수호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미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예전에 그 우한 형제들 김봉진 대표님 그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경영이라는 게 이제 균형을 조화롭게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때도 있고 사장님들, 이제 점주분들의 이익을 신경 써야 될 때가 있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신경 써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이 상황들은 계속 변화를 하는데 이제 그때 항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없고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이제 혁신을 해야 된다는 그 목적 하에서 그 밸런스를 잘 조정하는 게 경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이제 누구 편에 서야 될 때인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실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석 공유를 한다라면은 그 아이들도 보다 넓은 그 교육 선택권을 가지고서 본인들이 원하는 학원을 등록을 하면서 다닐 수 있을 것이고 학원도 더 저렴한 비용에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책임 주체로서 같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회사도 뭔가 많은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시리즈 B를 진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생태계를 보다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추진력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가 시장을 좀 더 표준화시키고 지배적으로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통학 차량, 교육과 모빌리티 사이에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모일 수 있는 시장의 리딩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니까 이번 시리즈 B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성과 보여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요. 예,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들,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장을 바꿀 것이냐, 사람을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은 그 문제가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비유와 함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는 시장과 상생을 하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시장을 학습하고 파악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뒀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다음 스텝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켓 스탠다드를 기점으로 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진짜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마켓 빌더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소백 IR룸 시즌2 출연 신청은 해당 영상 설명란에 있는 신청 링크 또는 소백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